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고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요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운동들 또 캠페인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들려지는 용어가 있는데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지속가능성.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연 환경과 사회적 기반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환경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지속가능성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이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수련회나 캠프, 부흥회, 특새와 같은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때들이 있죠. 그런데 그날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들을 일상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벤트성, 일회성 축제는 누구나 잘 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번에 걸쳐서 유월절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유월절 축제가 막이 내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는 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지속 가능성, 취할 것과 버릴 것입니다. 유월절 축제가 끝난 후에 절기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유다 여러 성읍에서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깨뜨렸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지역에서도 그와 같이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통치 이래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왔던 곳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부흥운동의 결과로 신앙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까지 그 은혜의 영향력들을 끼쳐갔던 것입니다. 유월절 축제에 참여했던 그래서 진정한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은 곳곳에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디자인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 책상, 내 침실, 내 방,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사업처. 그곳에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취해야 하는 것을 용감하게 취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이 은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바로 내가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하여서 취해야 할 것을 용감하게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권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코람데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한번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그 임무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임무를 맡겼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자신의 재산 중 얼마를 구별하여서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 절기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의 재산을 솔선수범하여 드렸습니다. 이렇듯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본인이 먼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섬기는 일에 헌물하였습니다. 이런 왕의 모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도자의 모범은 백성들을 따르게 하고 목회자의 솔선수범은 성도들을 따르게 하고 부모님들의 솔선수범은 자녀들을 따르게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사람들은 듣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따라서 각종 곡식과 포도주의 예물과 십일조를 성전에 드렸습니다. 성전에 재정이 차고 넘쳤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또 다른 역할이 부여됐습니다. 잘 보관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또 히스기야에게 주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이 일들을 잘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반응으로 모인 그 마음과 정성과 헌신의 예물과 십일조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 철저한 관리를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바르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사람들 보기에도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은혜로 이어지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취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취하고 또 버려야 할 것은 용기 있게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책의 제목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니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벤트성으로 은혜를 누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지속성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용기 있고 결단 있게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선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 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